당신의 포켓몬은 뭘까요?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미안. 대신 이번 포켓몬들은 힘 빡 줘서 만들었으니 기대하렴. 그보다 우리 서방님들이 이 컨텐츠를 생각보다 좋아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만약 이번 영상의 좋아요가 1만 개를 넘는다면 당신의 포켓몬 시리즈를 정식 컨텐츠로 일주일에 한 편씩 업로드하도록 하자. 야야, 매주하면 나 못 봐요. 건강보단 영상이지. 아무튼 이번에도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떠날 운명의 포켓몬을 골라. 아, 나 모르겠다. 그냥 돌려. 자, 돌려 돌려 돌림파. 허실세자 근본 이자문과 거북아. 그 자체로도 강하지만 다른 포켓몬과 섞여 더욱 특별해진 포켓몬들이란다. 당연히 어떤 포켓몬과 섞였느냐에 따라 성능이 전지차이지. 이번에도 영상의 시간 막대기를 결과별로 나눠놨으니 왼쪽 포켓몬을 선택할 사람은 1분으로, 오른쪽 포켓몬을 선택할 사람은 2분으로 넘어가보며 쇼츠로 보는 친구들은 고정 댓글에 결과 링크를 달아주었단다. 과연 당신의 포켓몬은 뭘까요? 왼쪽에 있는 니자몽만 내 거야! 결정했구나. 과연 결과는? 헐, 레쿠자몽이. 뭐야, 겁나 멋있어! 무시무시한 니자몽에 전설 포켓몬 레쿠자까지 더해져 어마무시한 파괴력을 자랑하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만드는 데 3시간 걸렸단다. 알았어, 구독해 줄게. 이 포켓몬을 선택한 친구들은 포켓몬 마스터가 되는 건 식은 죽 먹기겠구나. 그렇다면 과연 오른쪽 포켓몬을 선택한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지 함께 구경 가볼까? 오른쪽에 거북아! 넌 내 거야! 오! 결정했구나! 과연 결과는? 이런 야부광이! 하겠어! 친한 거북아 경아한테 등딱지 한 번만 써보면 안 되겠냐고 사정사정해 겨우 피해낼 듯한 생일! 아직 그거 빌려주면 되는 거야? 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겁나 맘에 들어서 바로 인생 내컷 하려고 사진 찍고 한 달째 카톡프 사해놓고 있다! 귀여워! 가는 길에 넘어져 무릎 다 까져가지고 체력이 얼마 안 남았으니 남는 상처약이 있으면 좀 빌려주렴! 소리가 없어! 자, 우리 야부광의 귀여움을 혼자만 알기 아쉬운 친구들은 여느 때와 같이 영상에 낚시 댓글을 적어보자꾸나. 그렇다면 과연 왼쪽 포켓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지 함께 구경 가보자. 그리고 오늘 영상의 엔딩 부분과 서방님들 댓글 읽기 이벤트 코너도 마련했으니 보고 싶은 친구들은 3번으로 넘어가보렴. 어때? 선택한 포켓몬들은 마음에 들었니? 재밌게 본 친구들은 열심히 만든 서비스 센터를 위하여 제발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멋진 포켓몬들과 함께 다음에 또 만나죠. 당신의 포켓몬은 뭘까요? 다음에 또 봐요, 제발! 자, 엔딩 멘트도 쳤으니 이제 우리 서방님들이 어떤 댓글을 써뒀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어허. 오, 스폰지밥 성대모사로 부르는 선장의 노래 댓글이구나. 우리 루루가 집게사장 목소리로 이렇게 계속 중독되지. 하나는 캐릭터 개성을 살려서 너무 잘 불렀다고 칭찬을 해주고, 우리 효진이는 이분은 성우에도 될 듯 목소리를 겁나 잘 내. 특히 세 번째 저음 목소리가 최고로 좋았다고 하는구나. 다음은 당신의 포켓몬이 다 피카츄 편이었지. 우리 하늘이는 당신의 포켓몬 시리즈 너무 재밌어. 뭘 좀 아는 백이미는 두 개 전부 보는 거 궁금이지. 우리 포켓몬고를 5년 동안 한 프렌이는 보고 2초 만에 모두 마쳤다고 하는구나. 놀란 고양이는 이번에는 잘 골랐니?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서비스 센터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된단다. 매번 눌러주는 서방님들 항상 사랑해.